글로벌하게 딱딱해질 판이다. 온라인상에 딱딱을 유행하게 한 서 예지가 제57회 백상예술대상 틱톡 인기상 투표에서 여자 후보들 중 투표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앞서 백상예술대상 사무국은 3일 오전 11시 이하 한국시간부터 1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8일간 틱톡 인기상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틱톡 인기상은 최다 득표한 남녀 각각 1인을 선정한다. TV, 영화 부문에 오른 후보자들을 대상이다. 남자 35명, 여자 34명이 후보에 올랐다. 특히 여자 후보 중에는 서예지가 눈에 띈다. 서예지는 TV 부문 최우수 연기상, 여 부문 후보에 올라 틱톡 인기상 후보에 올랐다. 투표 시작 이후 서예지는 현재 4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틱톡 인기상 여자 후보 1위다. 8만 4천여 표를 받았다. 그 뒤를 신혜선 6만 4천여 표와 김소현 4만 2천여 표가 추격하고 있다. 이런 투표 결과는 해외 팬들 때문이다. 세 배우 모두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오버더탑,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연작들이 해외에서 방영, 공개됐다. 덕분에 상당한 해외 팬들을 보유하게 됐고 이번 인기 투표는 그 배경에서 비롯된 듯하다. 문제는 서예지 인기 투표 1위 현 시점 기준 이 국내 정서와 부합하는지다. 그가 시상식 당일까지 인기 투표 1위에 올라 틱톡 인기상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지가 대중 관심사다. 이미 서예지는 국내에서 딱딱을 좋아하는 유명한 여배우로 주목받은 상태다. 소수 팬을 제외하고 서예지를 옹호하는 이들은 드물다. 학력 의혹부터 인성 논란까지 서예지를 둘러싼 의혹은 차고 넘치기 때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서예지는 이미지 보기 쉽지 않은 여배우다. 소속사는 김정현과 불거진 딱딱한 스캔들 외 어떤 의혹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반복되는 의혹 제기에 귀 막고 눈 감고 입 닫은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 서예지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인 백상예술대상에서 인기 투표 1위라니.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 팬들의 유입이 행사의 본질을 흐리고 그야말로 환장 파티로 만들고 있다. 진짜 영광을 누려야 할 다른 수상자들은 서예지 뿌리기에 존재감이 흐릿해질 판이다. 서예지가 시상식에 나타나면 더 큰 문제다.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가 상을 받게 되자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은 최악이라는 평가만 나올 것이다. 오만하고 대중을 우습게 하는 여배우의 자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지도. 틱톡 인기상은 팬들의 투표를 통해 수상이 이루어진다. 후보는 TV, 영화 부문에 오른 후보자로 남자 35명, 여자 34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은 남녀 각각 1인이 수상한다. 아직 인기상 투표 초반이기는 하지만 서예지가 계속 이런 기세로 만약 1위를 차지할 경우 시상식에 참석할지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영화, 내일의 기업, 시사회에 불참하고 모든 홍보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다. 2013년 TVN 시트콤 감자별로 배우 활동을 시작한 서예지는 2017년 OCN 드라마 구해줘에서 사이비 종교 감금된 소녀 역을 신들린 연기로 열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그야말로 빵 뜨며 톱스타의 반열에 들어섰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한류스타 김수현의 군 제대 후 차기작으로 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작품으로 극중 고문 영역을 맡은 서예지가 김수현보다 더욱 큰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서예지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캐스팅 순위 1위로 떠오르고 각종 CF, 협찬 등도 물밑듯 밀려 들어왔지만 김정현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논란으로 1년 만에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의류, 주얼리, 슈즈 등 서예지에게 협찬을 하기로 했던 브랜드들이 서예지 측의 협찬 제공을 취소하며 광고계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